야스를 20대 때 너무 많이 해버려서 이제 노잼인데 어쩌죠? 19금 영화 보고 싶은데 성인이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그것만 원해서 사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여러분 오늘 고민 상담소 한번 열어볼까요? 인생 58년차 장지수 선배가 타파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계속 꿀팁 이럴 것 같다고? 정말 진지하게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고민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모고 망해서 고민이 없어요. 모고가 뭔가요? 모의고사? 저는 모의고사를 본 적이 없네요. 실패 어머니는 내일의 성공의 아버지 아닐까요? 휴학생이라 친구가 없어요. 어떡하죠? 저는 휴학생인데도 친구가 없네요. 우리 둘이 친구 할까요? 선배님 보내다 가십시오. 혼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별탈 없이 돈 많이 벌고 올 수 있을까요? 저도 워킹 홀리데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워킹 홀리데이 치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워킹 홀리데이 현실이라고 나오네요. 쉽지 않은 워홀 생활. 하지만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한국에서 열심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독일어 전공자입니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 다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공을 바꿔보면 되지 않을까요? 독일어를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과하기에는 제가 과 회장이라 할 수가 없어요. 뭐 어쩌라 TV? 왜 님이 공부 안 해놓고 저한테 짜증을. 연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진심으로 이 경험을 기반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셈. 이러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할까요? 벼락치기 하려 하는데 무슨 마음가짐으로 벼락치기에 임할까요? 애초에 벼락치기 임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틀린 거임. 그냥 빨리 트위치나 끄고 주무셈. 지금 채팅 치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당신은 요즘 심심한데 애니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런 씹덕 애니보다는 그냥 대중화된 애니 위주로 보는데 오늘 본던 건 소드아트 온라인, 귀멸의 칼날 주술회전 봤고요, 히어로 아카데미아 다 봤고요, 리제로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지수님 머리색 하려면 미용실 가서 뭘 해야 하나요? 저를 이렇게 캡처한 다음에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포토샵 켜가지고 그 RGB 찍는 거 있거든요? 이 색감 찍는 거? 콕 찍어보셈. 무슨 색 나오나 들고 가서 RGB 2316으로 탈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컬러리스트 자격증 있는 염색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죠. 부위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부위 고르라고. 여자 꼬시는 법 쉽다. 만나 최대한 젠틀하게 의자 딱 빼주고 My name is 지수장. 처음에 어색하게 막 성함이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하나로 벌써 점수가 10점 플러스. 딱 메뉴 보다가 나들 먹던 걸로 주고 우리 레이디는 이 방법은 웨이터가 남자일 때만 통해. 왜냐면 남자들끼리 눈치가 있기 때문에 이 새끼 이 작전을 쓰는구나. 또 오셨네요. 한번 웨이터가 해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왜냐면 여자분들이 자칫하면 이 새끼 다른 여자랑 여기 많이 왔나 보다 라고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걸 흘려줘야 돼. 저 원래 비즈니스 미팅 할 때 자주 오는 데인데 좀 떨린다랄까? 약간 이런 거 해주면 이 사람 진짜 순수하다, 일만 했구나, 이렇게 딱 흘려줘야 됩니다. 여자 고식이 개같이 썸 타는 애랑 영화 볼 때 손잡을 말? 이렇게 영화 보고 있어. 옆에 썸 타는 애가 있어. 사람 시야가 정면을 보고 있어도 여기가 이렇게 보이잖아. 팝콘을 가운데다 놔. 팝콘 먹을 때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럴 때 나도 이렇게 쏙 넣어. 몰랐어. 시크하게. 요즘 영화관 팝콘 안 된다고? 상남자로 가야 돼. 상남자 밀어야 돼. 팝콘인 줄? 잡은 김에 잡고 있자고. 그러면 여자도 박력에 놀래서 그래. 시파남자 같다고? 뭔 소리예요. 좀 야식거리한 질문 없나요? 어제 몽정했다고요? 딱 갔죠? 저는 23살 모쏠 땡다녀인데요. 친구들이 연애 얘기할 때마다 준내 재미없고 심술나서 대가리를 깨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대가리를 한번 깨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언니가 남친이랑 키스를 하는데 남친이 너무 적극적이래요. 어떡하죠? 그걸 왜 네가 어떻게 부럽냐? 연애는 하기 싫은데 스킨십은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합의하에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요즘 그게 있더라고요. 그 야스 계약서라고. 왜냐면 막 혹시 이렇게 좀 모르니까, 세상 모르니까. 19금 영화 보고 싶은데 성인이 아니에요. 엄마 지갑 줘봐 용돈 줄게 하고 슬쩍 주문번호를 외워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할 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뻔. 야동이 노잼이에요. 어쩌죠? 나는 아직 노잼은 아닌데. 취향을 조금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마다 텐트가 안 쳐져요. 어쩌죠? 진짜 어쩌냐.
어떡하냐 진짜로? 그걸 해보세요. 키겔 운동인가? 아 케겔 운동. 케겔 운동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평균 사이즈를 몰라서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한국 남성의 평균은 길이의 경우 평상시 6.59, 8.97cm, 환호할 때 9.86, 12.50cm입니다. 제바, 자를 한번 갖다 대봐. 평균, 합격! 이렇게. 그러면 좋아함, 오히려. 근데 만약에 조금 작다. 그래도 오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유별나네? 이런 식으로 좀 자존감을 상승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스를 20대 때 너무 많이 해버려서 이제 노잼인데 어쩌죠? 그러면... 짱이네. 조금만 하세요. 조금. 30대 때는 조금만. 그래서 40대 때 다시 하고 싶을 때 해. 50대 때 다시 조금. 60대 때 많이. 이렇게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30대 때는. 이성이랑 키스하는 게 몇 살부터 제일 적당하다 생각하세요? 백태 관리가 가능할 때부터. 백태 관리 못하는데 키스를 한다? 이것은 매너가 아니다. 처음으로 연하 남친 사귀는데 시도 때도 없이 서는 것 같은데 모른 척 해줘야 하나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혼내. 그건 이제 자신감이 있어서 남자가 안 숨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쓴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숨깁니다. 아니면 아까 그 채팅 중에 텐트가 안 서는 남자가 있는데 그분이랑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남자친구가 그것만 원해서 사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몇 주 동안 하지 마. 관계가 안 좋아져. 그러면 의심해 볼만합니다. 남자친구 꼬시니까 지도 확인했는데 이걸 알아보고는 싶은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NO, YES. 여잔데요 작아요. 에이인데 흉곽도 좁아서 더 작아요. 저 평생 연애 못하면 어떡해요? 크게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죠. 어차피 변할 수 없는 사실에는 어쩔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라. 나의 돌에 잤어. 인스타 DM으로 연락 오는 여자랑 진지하게 교제 가능해요. 아, 근데 이것도 인스타 DM을 본 적이 있다. Yes. 하지만 그게 이성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함? Nope. 대부분 팬들. 대부분 프로필 사진에 지구가 있거나 내 얼굴이 박혀있거나. 오빠 사귀어요 진짜 개많이 와. 들어보면 X발 남자 잼니 새끼 개많아. 08-07년생이래 나도 싫고 나라가 허락을 안해요. 아니면 중학생이 그런 DM을 보낼거면 집안 경제 뭐 이런 것도 같이 보내주시면 재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그럼 이제 기다려줄 수는 있으니까. 예. 집 문서 뭐 땅 문서 아버지의 세금 계산서 이력 뭐 이런거 됐다. 이 영상 올리고 이제 DM 개많이 온다. 19금 여친의 잠자리 특이 취향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다. 특이 취향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뭐 SM 막 이런 거? 개목줄 가능? 아 불가능 불가능. 그릴즈하고 염따형 흉내내긴 가능. 때리고 목 졸라달라라고 하는 거? 오 모르겠습니다. 코스프레 가능? 제가 하는 거 가능. 귀멸의 칼날 코스프레 가능. 판지로 코스프레 가능. 주술회전 고조 코스프레 가능. 성욕 확 식는다고? 아 해달래매. 제복은 좀 그렇고 진격의 거인 가능. 조사병단 코스프레 가능. 야스오 코스프레 하고 야스 가능? 아니 무슨 취향이야 대체. 다세기! 이러면서 뭐 해야 돼요? 티모 코스프레는 불가능. 나를 진짜 티모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가능. 무슨 서울 코믹 월드? 너만의 서울 코믹 페스티벌을 보여줄게. 본인의 BGM 종류는? 저게 뭐야? 이양 물고 모르는. 아 진짜 모르는데? BDSM is a term used to describe aspect. 유학생이 그걸 모름? 아니 씨발 영어 배우러 유학 가서 BDSM 아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유학은 어때? 아 요즘 BDSM 유행이라 알아왔습니다 엄마. 부모님 억장 와르르야 그러면. 저 한 번 하면 허리가 나갈 것 같은데 정상인가요?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남친이 야스하고 현타오는데 한 번만 더 하자고 하면 좀 그런가요? 조금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어쩔 수 없어. 남자의 속성이야. 로스트아크도 보면 메이플도 보면 스킬스 쿨타임 있죠. 근데 사람마다 쿨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쿨타임을 재봐라. 그러면 이 고민이 해결된다. 채팅은 치고 싶은데 고민 짜내기 힘들어서 그런데 그냥 다른 거 하죠. 그러면 오늘 전세계의 커플들이 그리고 전세계의 솔로들이 고민이 사라질 때까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지수의 상담소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진이 확 빠지네. 너무 야식구리한 얘기를 했더니 그죠?